네, 김지영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지난 대회에 이어서 이번 29기도 순항 중이에요. 준결승에 진출했는데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우선 제가 오늘 두다가 생각이 났는데 작년에 좀 준비를 많이 했었던 대회인데 좀 아쉬웠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대회는 정말 또 다시 한번 잘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? 대응 내용이 오늘 너무 좋아서 내용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. 아, 사실 오늘 대국은 좀 초반부터 새로운 모양으로 시작돼서 네. 뭐 연구해온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조금 상대가 오늘 좀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이 김채영 선수가 김다영 네.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이 공식 대국 600승을 달성했더라고요. 혹시 알고 있었나요? 원래는 너무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인데 어제 우연히 검색하다가 알게 되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. 네, 네. 그렇군요. 이 600승 정말 뭐 대단한 기록인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승리가 있다면 좀 어떤 대국들이 있을까요? 600승 중에? 또 600판이나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프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기뻤던 대국들도 많고 또 슬펐던 대국들도 많고 네, 기억나는 대국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네 그렇군요. 이렇게 또 600승을 또 의미 있게 또 동생이 또 이렇게 승리를 동생에게 또 승리를 하게 됐는데 이 김다영 선수와 또 대국을 생각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. 이제 20판 가까이 대국을 했는데 좀 어떨까요? 예전과는 좀 대국하는 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. 예전에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같이 이제 대국하게 되면은 좀 분위기가 많이 살벌했었는데요.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끝나고 나서는 조금 아무래도 누가 지든 간에 진 사람은 속상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 하다고 할까요? 조금 서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네, 그렇군요. 자, 이렇게 김다영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준결승에 오르게 됐고요. 준결승 이 상대가 최정 선수입니다. 정기대회에 또 많이 준비했었던 이 결승 상대이긴 한데요. 4강전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그동안 최정 선수랑 두면은 뭔가 성적도 뭐 지는 것도 지는 거지만은 좀 내용이 정말 안 좋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서 제 바둑을 두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대국이면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준결승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